1분 나오다 꺼져. 1분마다 강의실에 한번 여쭤볼까? 여기 뭔가 내 생각에는 이 강의실에 지금 몇 명 앉아있어? 오늘 몇, 좀, 오늘 3명이 그나마 3명이 지금 결석을 해서 3자리가 되어있는 거지. 원래 오늘 풀방일 예정이었거든. 이거 내 생각에는 거의 그 뭐죠? 1차 세계대전의 그 아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아우슈비츠 그 느낌 아니에요? 거의 이러다가 산소 부족으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그리고 창문도 없고 어쩔 수 없어. 15명 있다고 해서 강의실을 비키는 거. 저희만 해서 많은 거 아니에요? 13명. 일단은 말씀 살짝만 드려볼게요. 네. 역시 안 되는 건 없어. 추워 보자. 이따가 혹시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서 추워지면 또 얘기해요. 그냥 참고만 할게요. 안 끌 거예요. 자, 오늘 부정사부터 들어가도록 할 건데, 자, 오늘 문법 수업하고 다음 문법 수업 딱 이제 두 번 하면 마무리가 되고, 제 생각에는 딱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모의고사 빼고 책 진도 딱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진도 마무리되면서 이제 내신반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잠깐 학교별 대표자 한 명씩 지정해가지고 진도를 좀 물어볼 거예요. 현재 진도 어디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시험 범위가 어딘지에 대해서 내가 대충 니들 리스트 짜라서 한 명씩만 대충 물어볼 거예요. 자, 먼저 요거부터 보죠. 시원한 바람 와요. 아, 온다. 자, 부정사의 밑줄이 있을 때 떠올려야 할 포인트라고 나와서 첫 번째 제목, 뭐로 쓰이는?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이라는 말은 몇 형식이라는 말이에요? 5형식이라는 얘기예요. 5형식에서는 당연히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왜? 우리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관계를 유사 누구랑 누구의 관계로 봤어? 주어랑 동사의 관계로 보기로 했잖아. 그쵸? 근데 이때 이 목적격 보어를 결정해주는 친구가 누구였어? 동사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동사는 크게 몇 가지 동사로 나눴었지 우리? 무슨 동사? 영상 보는 친구들은 놀랄 수 있어요. 갑자기 아무도 불안하지. 그렇죠. 뭐 동시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역 동사랑 준사역 동사 묶을게요. 그리고 지각 동사. 마지막으로 우리만의 은어 제가 만든 용어 무슨 동사? TV 동사까지. 요 세 가지 유형의 동사들 다 암기해 주셔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사역 동사일 때 목적격 보어자리에 뭐가 나온다고 배웠어? 동사 원형. 준사역 동사는 또 두 개로 나뉘죠. 준사역 동사 뭐랑 뭐로 나눠? 헬프랑 게스로 나누죠. 그래서 헬프일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 아니면 투부정사. 게실 때는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죠. 자, 그리고 지각 동사는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온다? 동사 원형 아니면 현재 분사. TV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온다? 투부 정사. 근데 여기까지 적으면서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언제 배웠던 개념들이에요? 중딩 때 배운 개념들이에요. 맞아요? 이제 우린 여기서 뭐를 다 추가해야 돼? 이 모든 영역에다가 다 PP가 들어갈 수 있으면 알아야죠. 왜?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누구와 누구의 관계, 얘랑 얘의 관계가 뭐면 능동이면 우리가 중딩 때 외웠던 요게 그대로 쓰이는 거야. 근데 이 둘의 관계가 뭐면 수동이면 얄짤없이 목적격 보어에 다 뭐 들어가? PP 들어가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너희들 문제 풀 때 옛날처럼 외운 공식만 가지고는 풀어 못 풀어? 못 풀어. 반드시 뭐 해보라고? 문맥파, 해석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파악해야 풀 수 있다는 거야. 각각 어떤 동사가 있는지 적어드릴 필요는 없죠?
여기 친절하게 적혀 있으니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야. 그래서 조건 주지. 여기서 뭐라고 조건 줬어? 능동일 때. 동사가 뭐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동사가 뭐를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이라고 쓸랬는데 를이 되죠? 그러니까 부정사라고 말하겠네요. 부정사라는 게 동사 원형이랑 같은 말이에요. 부정사라는 말이 동사 원형이랑 같은 말이야.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 우리가 뭐뭐 있었어? 사역동사 있었고 또 지각동사 있었잖아. 그래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이렇게 나왔지. 확인돼요? 사역동사는 아유 이거 흐려. 나만 흐려? 사역동사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잖아. 몇 개밖에 없어서. 세 개밖에 없어서 make a blood. 지각동사는요? 항상 너네들 지각동사랑 누구 비교하는 거 잊지 말아라. 감각동사. 그렇지. 감각동사 몇 형식 동사? 2형식. 그래서 심지어 감각이랑 지각동사랑 완전히 똑같이 겹쳐지는 거 세 개가 뭐야? feel이랑 taste랑 smell. 얘 세 개는 심지어 완전 똑같이 겹쳐지잖아, 스펠링이. 그쵸? 그래서 feel, taste, smell이 감각인지 지각인지는 어디 보면 아는 거야? 뒤에 뭐가 오냐, 뭐가 오냐? 형용사가 오느냐, 명사가 오느냐? 당연히 형용사가 오면 뭐가 되는 거고? 감각, 명사가 오면 지각이 되는 거겠지. 혹시 조금 빠르면 얘기해 주세요. 조금 언짢아질라 그래. 생각보다 안 쉬운데.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운동 아닐 텐데.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렇게 보면서 여기 지각동사에 사실 see, watch, hear, feel 뭐 등등이라고 썼는데 우리 몇 개 안 되니까 더 적어놓고 하죠. 이왕 적는 김에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뭐가 빠져있어요? 여기 뭐 더 집어넣으면 돼? 아까 나왔던 taste랑 smell 기본 형식에다가 또 뭐 집어넣으면 될까? hear 말고 듣다 하나 더 있잖아. listen. 근데 listen 같은 경우는 listen도 되고 뭐도 돼요? listen2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알아차리다. 그렇지, notice. 관찰하다, observe까지. 그리고 원래는 여기 find도 들어가는데, 보통 find는 요즘 어디로 많이 빼냐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 오는 애로 많이 빼놓더라고. 원래 find도 지각동사에 집어넣거든요? 근데 요즘 문법책들 보니까 find를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오는 동사로 따로 빼놓는 버릇이 있어서 지금 제가 여기다 지각동사에다가 포함은 안 시키겠지만 find도 원래는 출처가 어디다? 지각동사가 출처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세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면 사역동사, 지각동사 확인했죠? 그럼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이랑 현재 분사를 막 바꿔 써도 될까 안 될까? 돼요. 능동일 때는 지각동사 나올 때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을 쓰든 현재 분사를 쓰든 막 바꿔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저 의미 차이로 진행이냐 그냥 능동이냐의 차이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자, ask cause처럼. 자, 무슨 동사를 말하는 거네? TV 동사 말하는 거네. ask cause처럼 뭐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인지 확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TV동사 시험 아직 안 봤죠? TV동사 개수, 우리 TV동사 암기 시험 안 봤죠? 오늘 동명사 시험 본 것처럼 TV동사 아마 나오면 오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험 다음 주 내일에 볼 건데 동명사보다 빡세게 외워야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5형식 동사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TV동사입니다. TV동사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지각동사예요. 그래서 TV동사 1순위로 꼭 외워주셔야 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하면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TV동사 여기 몇 개 안 나왔지만 전 얘 좀 띄꺼워요. get이라고 하는 준사역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는데 왜? 아까 지워버렸네 내가. 아까 get 해놓고 get 목적격보 뭐 나온다고 필기했어. 투부정사 나온다고 필기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쓱 집어넣었는데
개시 5형식 동사일 때 연아야 무슨 뜻으로 해석되는지 알아요? 개시 5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 적을 때 되다? 율리야 무슨 뜻으로 했는지 알아요? 지금 되다 연아 말한 거 잘했어. 되다는 이 형식 상태 변화 동사지. 개 플러스 형용사일 때 형용사 되다 형용사 해지다. 5형식일 때 걔를 어떻게 해석할까 율리야? 왜 자꾸 자신감을 잃어? 왜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잃어? 괜찮아. 혹시 아는 사람? 그렇지. 그래서 지금 뭐라 했어요, 여진이가? 뭐뭐 하게 만들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슨 동사야? 사역 동사인 거야. 아무리 목적격보어로 투부정사를 써도 의미 자체가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저 트렌드 마음에 안 들어요. 계속 무조건 준사역으로 뺄 겁니다. 의미상 사역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들을 많이 넣으면 돼요. Want, allow, read, enable, expect, encourage, persuade, help 등등등. 그래서 요 목적격 보어 정말 정말 문제로 많이 나올 거라는 거.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니들한테 뭘 요구하는 거야? 뭐 어학연수 아니면 뭐 빼어낸 조기 교육 이런 거 요구하는 거야? 아니, 누가 동사 열심히 외웠냐 물어보는 거야. 누가 성실하게 공부했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패턴 초로 갑니다. 자,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뭐 나오는 투부정사. 지금 위에 포인트 1에서는 몇 형식 동사 얘기했어? 5형식 동사 얘기했죠. 지금 포인트 2는 몇 형식 동사 말하는 거야? 3형식 동사 말하는 거죠. 3형식 동사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 같은데 혹시 도희야 기억나? 3형식 동사는 파트를 몇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지? 두 개? 세 개? 경매하는 거예요? 3형식 동사는 파트 몇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 형식아? 세 개? 세 개 같았어 느낌이? 네 개였죠? 3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 누가 나오는 게 포인트야? 목적어 자리 나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동사 파트를 제가 어떻게 해? A파트, B파트, C파트, D파트 이런 식으로 나눠서 A형의 동사가 오면 목적어 자리에 뭐만 쓸 수 있는? 투부정사만 쓸 수 있는. B파트면 목적어 자리에 뭐만 쓸 수 있는? 동명사만 쓸 수 있는. C파트는 목적어로 뭐랑 뭐 둘 다 쓸 수 있는. 투부정사랑 동명사 둘 다 쓸 수 있고 의미 차이가 없는. 그리고 디파트는 투부정사랑 동명사 둘 다 쓸 수 있는데 뭐가 나는? 의미 차이가 나는. 이렇게 3형식 동사는 네 파트로 나눠서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오늘 데일리에 나왔던 게 무슨 파트야? 비파트인 거죠. 목적어 자리에 동사,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나오는 동사들 구별해라. 그게 이거였어. 그러면 지금 포인트 2에 나온 게 뭐 파트 동사야? A파트 동사인 거야?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동사.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휴, 율리야, 어휴. 포유, 씨. 미쳤다. 그렇지. 하품은 가리는 거 아니야. 자신감 있게 해.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잖아요. 그쵸?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가리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C파트는요. 얘는 동사를 사실 외우기 제일 좋죠. 개수가 제일 적어. 소설도 많이 쓰잖아. 이거 내가 한번 해주지 않았나? 연애의 과정. 뭐부터 타야 돼, 연애하려면? 어, 아파라. 연애하려면 뭐부터 타? 썸부터 타야지. 썸 타고 뭐해? 사랑해야지. 근데 사귀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인스타에다 막 좋아요 눌러. 어떻게 돼? 싫어해. 연애가 끝났어요. 근데 우리 끝나서 포기할 거야? 아니, 새로운 썸을 시작해야지. 그리고 새로운 연애도 시작해야지. 그리고 그 연애 어떻게 해야 돼? 지속해야지. 이렇게 여섯 개 동사. 그리고 결국 마지막을 하는 연애를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선호해야 되지. 이렇게 일곱 개. 이 일곱 개 동사가 전부예요. 그래서 1년에 여러분들이 연애 일대기를 생각하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썸 타고 연애하고 이별하고 새로운 썸 시작 새로운 연애 시작 계속하면서 더 좋아진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Right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prepare 뒤에는 목적으로 뭐라는 거 둘 다 가네. 투부정사, 동명사 가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마음껏 막 써도 돼. 막 바꿔도 돼. 하지만 무슨 구조일 때는 조심해라. 병렬 구조일 때는 좀 조심해야겠죠. 병렬 구조일 때는 좀 조심해야겠지. AND 앞에 투부정사를 썼으면 AND 뒤에도 뭐로 받아줘야 될까? 투부정사로 받아야겠지. 그런 식의 병렬 구조만 좀 조심하라는 거야. 그리고 사실 너네한테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누구야? 요 새끼들이고 이범식이고. 자, 이 새끼는 조금 중요해가지고 제가 장소를 옮겨서 필기를 좀 할 건데 니들 다 들어본 거야 이미? 이 새끼는 또 아이고 씨 이 새끼라고 해야죠. 새끼는 뭔가 억양이 세면 너무 욕같으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크게 forget, remember, regret 요 세 친구를 한 세트로 묶고요. 그 다음에 try랑 stop 정도로 나누죠. 요렇게 나눕니다. 풀 설명서 읽고 있어요? 열심히 읽고 있던데. 아모스? 하다하다 이제 딱 풀 설명서까지 읽고 있구나.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뒤에 뭐랑 뭐 둘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고 동명사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잖아. 어떻게 다르다는 거냐? 일단 이걸 기억하세요. 투부정사는 뭐야? 안 했어. ing는 했어. 이렇게 기억하세요. 투부정사는 뭐라고요? 안 했어요. ing는 뭐라고? 했어. 자, forget, remember, regret. forget, remember 뒤에 뭐뭐 할 것을. regret은 뭐뭐 하게 돼요. 자, 뭐뭐 할 것을 잊어버리다.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됐어요? 그럼 생각해봐. 뭐뭐 할 것을 잊어버리다라는 건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이시래.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 반대편 뜻은 이제 바로 오죠.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 Forget, remember. 한 것이 됩니다. 뭐뭐 한 것을 잊어버리다, 뭐뭐 한 것을 기억하다. 이해돼?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야. regret도. 뭐뭐 한 것을 후회하다가 되는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많은 책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미래라고 표현하고 과거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비추합니다. 왜 비추하냐면 시제에 니들이 자꾸 얽매여. 문장의 시제를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이거 고를 때는 볼 필요가 없는데 자꾸 니들이 문장의 시제랑 연결시켜서 보려 그래. 그래서 미래 과거라는 이 표현은 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했냐 안 했냐를 보시면 됩니다. 안 한 거에 대해서는 투부정사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ing 써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자, try to 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죠.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결국 얘도 하는 거 아는 거 아직? 아직 안 한 거야. 앞으로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아직 안 한 거야. 얘는 시험 삼아 해보자요. 해본 거야 이미. 시험 삼아 해보자. 시험 삼아서 해봤어. 이해됩니까? 다음 stop to 부정사는요. 뭐뭐 하려고 멈추다예요. 뭐뭐 하려고 멈추다. 뭐뭐 하려고 멈춘 거니까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stop ing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예요.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라는 거는 하고 있다는 거잖아 이미. 해오고 있던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해석에 집중해서 보는 것보다 어떤 뉘앙스에 집중하면 좀 더 암기가 쉬워진다? 안 했다, 했다에 포커스 맞춰서 보면 조금 더 암기가 쉬워질 거다. 이해하셨죠? 요거는 그대로 문제 낼 겁니다. 요거 그대로 낼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3형식 동사의 네 파트까지 다 보셨죠? 지금 우리 짧은 시간 동안 몇 형식 동사 다 봤어? 5형식 동사, 3형식 동사 다 봤어.
그러니까 사형식 동사 빼고 다 봤어. 근데 사형식 동사는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크게 나와야 안 나와요. 중등과정까지 필요하지. 이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뀌면서 전치사 버스냐. 그래서 고등과정에서는 1순위로 니들이 외워야 되는 게 뭐? 삼형식 동사와 오형식 동사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A파트 동사들 대표적인 것들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네모칸 드려서 그 안에서 ing 오는 것만 골랐으라고 했죠. 기억나요? 데일 테스트. 그 ing 쓸 때 니들이 동그라미 친 거 있죠? 그거 빼고 나머지가 싹 다 이 동사 드렸어요. 눈치를 챈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 동사 드렸어요. 그렇게 보고. 어려운 부분 하나도 없어. 자, 밑으로 내려가죠. 진목적어, 아니 진주어, 진목적어. 현수아, 둘 다 멀었어. 진주어, 진주어, 진목적어, 미안해. 진주어, 진목적어 반대되는 게 뭐예요? 가주어, 가목적어죠. 이제 물어볼게요, 현수야. 가주어, 가목적어 다 멀었어요? 이스로써요? 지우야? 네. 왜 놀래? 가주어, 가목적어 특징 뭐 있어요? 가주어, 가목적어의 특징. 거창한 거 뭐야? 해석을 해야 하네요. 그렇죠. 해석 안 하죠. 힌트를 줬는데 힌트를 그냥. 가주어 감목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뭐야? 해석이 없어. 해석이 없다는 거는 문맥 그 문장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이 번거로운 짓거리를 왜 하는 거야, 은표야? 가주어는 왜? 감목적은 왜? 한번 설명 드렸었나요? 안 드렸었나요? 안 드렸었나? 이런 번거로운 짓 왜 할까? 너희들 중딩 때 이미 얘는 너무 지겹게 배웠어. 가주어 왜 쓴다고 배웠어, 우리? 아, 제가 대답해 줬나 봐.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빨리 하고. 진주어 어때서? 너무 길어서 가주어 쓴다고 했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진주어가 긴 게 왜 거슬리는데? 한눈에 동사 찾기 힘들어. 주어가 너무 길어. 누가 떠리 취급당한 거 안 보여? 동사도 그렇지만 얘가 안 보여, 보호가. 보호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뭘 쓴 거야? 가짜 주어 it을 쓰면서 어디서부터 데려와요? 동사가 보통 비동사 나오잖아, is 같은. 그래서 이 동사 뒤를 그대로 데려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를 잘 보이게? 보호 잘 보이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뒤로 뭐 갖다 버리는 거야? 진짜 주어 갖다 버리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오형식의 감옥적어도 똑같지 않을까? 왜 쓸까, 율리야? 감옥적어는? 누구 때문에 쓰는 걸까? 누구 잘 보이게 하려고? 목적격 보호 잘 보이게 하려고. 목적어가 너무 길면 목적격 보호가 뒤에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가짜 목적어 입 집어넣고 그 뒤에 목적격 보호 쓰고 그 뒤에 진짜 목적어 갖다 버린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이 관계에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 가주어 관련된 문제는 많이 만날까 못 만날까? 많이 못 만나. 근데 니들이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되니까 누구야? 가짜 목적어 문제야. 어떤 문제로? 이미 했어. 이 자리,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랑 뭘로 이걸로 문제 뒤지게 많이 만날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니들이 어느 정도 공식화를 사용하면 좋아요. 어떤 공식화? 주어 동사 나오는데 1이 있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그 뒤에 투구 동사나 대절이 나와? 아 그럼 100% 무슨 목적어? 다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 와야 돼. 어느 정도 이런 문법적 틀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문맥에 접근하는 것도 문법 문제 풀이할 때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요 형태 틀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앞쪽에 가주어나 가목적어 뭐가 있다면, 이시 있다면, 진주어나 진목적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 또 뭐도 나와요? 투부정사 말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진주어나 진목적으로 쓰는 거 투부정사 말고. 태연아, 누구도 있다 그랬어. 네? 넌 또 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갑자기 내 애를. 진짜 주어, 진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말고 누구도 쓸 수 있다 그랬지? 가목적어. 진짜 주어, 진짜 목적어 자리. 자리요. 내 자리요. 너 여기 옮겨버린다. 뭐가 올 수 있다 그랬어요? 대절이 올 수 있다 그랬죠? 명사절, 대절. 진주어, 진목적어 자리에는 보통 투부정사 아니면 명사절, 대절을 씁니다. 이것만 쓸 수 있을까? 사실 더 많이 쓸 수 있어. 명사절에 들어가는 건 다 돼, 웬만하면. 어떤 거? 니들 알고 있는 의문사 구. 의문사 구가 된다는 얘기는 의문사절도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절 누구 있어? 웨더절, 이프절 있잖아. 뭐뭐 인지 아닌지. 얘네도 되고.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하는 일체 이것들은 다 돼요. 주로 누구만 빼고? 동명사 빼고. 근데 가끔 가다가는 동명사도 뭐로 쓰네? 진짜 주어나 진짜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가끔이지만 있어. 근데 그건 이제 니들이 고등학교 2학년 최소 6월 이후에나 만나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동명사인 경우를 빼고 나머지들은 누가 진짜 주어, 진짜 목적어 자리에 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하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역시나 누구나 누구, 누구 아닌 누구? 투부정사 아니면 명사절 됐죠. 이해하시겠죠? 아무래도 시원치 않죠? 잠깐만. 사람은 똑똑해야 돼요. 저처럼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해요. 제가 18도는 18도인데 난방 18도로 했어요. 난방은 18도로. 아, 근데 그 꺼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켜졌습니다. 냉방으로 바꿨고요. 그럼 아까 그 차가운 바람은 기분 플라시보였을까? 네. 분명히 차가운 바람. 아, 이제 차가운 바람 맞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나보다 더운 사람 있어 지금 여기서. 저 앞에서 빔 맞아 가면서 이씨. 저 뜨거워요 지금. 나 맞아봐요. 한 시간 동안 맞아보면 느낌이 와. 땀이 나는구나.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네.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죠. 자, 투부정사의 역할과 투부정사 관련 표현. 지금 단원 이름이 부정사였어. 부정사가 뭐라고? 동사 원형이라고. 그래서 그 부정사랑 관련된 대표적인 투부정사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5형식 동사였고 두 번째 3형식 동사였어. 세 번째 투부정사 진주어로 쓰는 걸로 해서 가주어, 가목적어였어요. 맞아요? 네 번째 직접적으로 뭐가 나오네요 이제? 아, 자 백투더14으로 가보세요. 중학교 1학년 여러분들로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 여러분들 투부정사라고 하는 신세계를 배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외웠던 거 떠올려봐. 투부정사인 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그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말 그대로 투부정사를 누구처럼 쓰겠다? 명사처럼 쓰겠다. 그러니까 누구 자리에 들어간다? 주, 목, 보호자리에 들어간다. 맞아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투부정사 주어면 당연히 무슨 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끝. 그리고 투부정사 목적어 들어간다. 이거 어디서 봤던? 포인트 2번에서 봤던 몇 번 동사? A형 동사. 기억나지, 윤리야? 거의 초당 3번씩 누는 깜빡이네? 굉장히 많이 깜빡거리네요. 아, 미안해. 그건 시비 거는 게 아니라 봤는데 진짜 눈을 거의 이런 느낌으로 깜빡 안 힘들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건가? 피곤해서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구나. 멋지네요.
그 노력하는 김에 그 벽에서 떨어지면 더 노력이 될 거예요. 그 벽이 생각보다 굉장히 아늑할 거예요. 힘들 때 아시죠? 힘들 때 벽에 있게 되면 진짜 예술이죠. 거의 침대 같은 느낌이 되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닿나 안 닿나? 태훈이 거기 닿는 순간 여기 앉혀버릴 거야. 자, 내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포인트 2에서 A형 동사였고요. 보어 자리일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보어 자리라고 하는 품사에 보어 자리에는 품사 뭐랑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어? 명사랑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죠? 근데 어랄라? 투부 동사에 무슨 용법, 무슨 용법 둘 다 있어? 명형 다 있네? 그러면은 주어, 동사, 보어일 때 이 보어 자리에 투부 동사가 형용사 용법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왜? 잠깐 건너뛰어서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 먼저 갑니다.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은 말 그대로 형용사 역할을 해. 형용사 역할한다는 건 누구를 꾸며준다는 얘기야? 형용사 누구 꾸며줘? 태훈아, 형용사가 누구 꾸며줘? 그렇지, 명사 꾸며주는데 얘는 독특하게 명사 어디서 꾸며줘요? 뒤에서만 꾸며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형식 생각해봐. 주어, 동사,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투부정사 앞에 꾸며줄 명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보어로서 형용사용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한마디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아하 무슨 용법이구나, 명사적 용법이구나 라고 니들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가다 보면 아주 개떡 같은 새끼 하나 막 아이고 아주 개떡 같은 놈 만나요. 비투용법이라고 하는 이 비투용법은 실질적으로 문제로 사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내신에서. 그래서 나올 때마다 처리하면 되는 애니까 너무 걱정하시는 마. 알았죠? 제가 원주에서 가르치던 친구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선생님 보니까 영상도 촬영하시던데 선생님 평소에 언행을 그대로 쓰시면 되게 곤란하시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여기 와서 굉장히 조신하게 살고 있다. 육두문자를 최대 안 쓰려고 한다. 옛날 그러니까 애들한테 육두문자 쓰는 게 아니라 수업하면서 되게 욕을 많이 좀 했었거든요. 아주 심한 욕 말고 적당한 수준의 욕을 많이 했는데 너 뭐해? 왜 건드려? 너 뭔 짓 했어? 잠깐만 잠깐 수술 좀 할게요. 미안. 너가 불편한 걸 크게 망가뜨리진 않았구나. 약간 망가뜨렸어. 이 보강 듣는 친구들이 갑자기 놀랬겠어요. 그래 이참에 나도 좀 세탁을 하고 살아볼란다. 점잖은 사람으로 살아볼란다 했는데 이제 점점 니들이 편해질수록 옛날 모습이 조금씩 나오는데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혹시 가끔 가다가 저 인간이 욕을 하려고 하네 하면은 째려봐 주세요. 아 내가 지금 막 나가려는구나 하고 멈출게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에서 형용사 용법까지 왔고 보어 역할일 때 명사적 용법밖에 안 된다는 것까지,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면 단수, 목적어는 동사에 따라 결정, 보어일 때 명사적 용법만,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 투부정사가 어디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민다라는 것까지 됐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누구예요?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말 그대로 투부정사가 누구 역할한다? 부사 역할 한다는데 부사의 역할 네 가지를 다 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부사는 무슨 요소예요? 필수, 비필수. 부사는 비필수야. 비필수라는 얘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들이에요. 맞아요? 즉 얘의 문법적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그저 이 부사적용법에 뭐만 다 알면 돼? 해석 다섯 가지만 알면 되는 거야. 혹시 기억하는 사람? 부사적용법 해석 다섯 가지. 그렇죠. 가장 대표적. 그걸 우리는 타이틀을 뭐라고 불러요? 목적이라고 부르고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하도록. 둘 중 하나로 하죠. 두 번째는요? 그렇죠. 결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뭐 하다 또는 뭐뭐이다. 또 감정의 원인. 너무 잘했죠.
감정의 원인 I'm glad to see you 나 기뻐 너를 만나서 뭐뭐 해서 또 뭐 있죠? 투투 인어피트 안 배웠어요? 투투 인어피트? 배웠어요 어떻게 해석하지? 투투 인어피트 할 때 그 투부정사? 뭐뭐?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하지 형용사 수식 뭐뭐 하기에 투 형용사 부사 투 동사 원형 동사 하기에 너무 뭐뭐하다 그쵸? 그래서 형용사 수식 마지막 하나 뭐? 그렇죠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 자 얘는 답도 없어요 BTS 주제에 이 다섯 개의 해석을 다 모르고 있으면 알맞은 순간에 알맞은 해석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그 순간순간 퍼즐 끼워 맞추기 하는 것처럼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제대로 맞춰서 해석이 가능하다 해석이 가능해야 뭐가 된다? 문맥 파악이 되고 문맥 파악이 돼야 제대로 된 어법 문제도 풀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다섯 개 반드시 기억을 해줍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봤고 이제 들어가 보죠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 아이고 기억이 안 나네 부사적 역할 하는지 확인해 봐라 라고 한 다음에 무슨 표현 나왔어요? 관용 표현 자 투투 우리 알고 있죠? 이 투투에서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이라고? 부사적 용법이라고 무슨 해석? 형용사 수식 so as to 자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so as to랑 요 so 물결 as to랑 같을까 다를까? 달라 so as to가 붙어있으면 얘는 누구랑 똑같은 표현이야? 그렇지 in order to랑 같은 표현이 더 무슨 뜻이 돼? 부사적 용법 목적 해석이 되죠 근데 지금 so 물결 as to 동사 원형은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마치 뭐처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so that절처럼 돼버리죠 해석이 달라 이해하시겠어요? so that절이랑 so as to 띄어서 나와 있는 거는 다르다 so as to 동사 원형 so 물결 as to 동사 원형은 다르다 형식 혹시 좀 불편한 책상 위로 조금만 옮겨주세요 미안해 어쩔 수 없어 거치대에 쓸만한데 밖에 없겠어 괜찮아?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나와있는 거 seem to, appear to 이거는 독해에서도 벌써 여러 번 나왔죠? 꽤 많이 나왔습니다 뭐뭐인 것 같다 뭐뭐 하는 것 같다 be about 동사원형 막 동사하려 하다 그리고 in a put 동사원형 동사하기에 충분히 뭐뭐하다라고 해서 똑같죠 얘랑 부사적용법 뭐뭐하기에 형용사 소식으로 쓰였고요 자 의문사 투부정사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래? 위에서 본 것처럼 의문사 구라고 하죠. 글씨가 동계판이네. 아,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했더니 시위하는 거구나. 시간 보니까 쉬는 시간도 있다가 되긴 했네. 의문사 구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보아야 될 문법적 내용 1차적으로는 다 봤고요. 뒤에 문제 한두 문제만 복습으로 풀어보고 전치사 접속사는 진짜 빨리 끝나니까 돼요. 5분 쉬고 갑시다. 형식아 미안한데 뒤에 좀 꺼주실래요?